안녕하시죠? 미국 직장인 우사아제 택입니다. 네, 샤오미 14 프로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두 기기에 3D 마크 야생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두 개 다 OS 버전 보시고요. 시작 전 온도 34도 정도. 33도. 충분히 냉각이 된 상태입니다. 일반 상태예요. 자, 보면 와일드라이프 말고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 했죠?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. 오케이. 언리밋 하면 안 되죠. 20번만. 자, 1, 2, 3. 10번째 돌 때쯤, 중간쯤 온도 재보겠습니다. 아니, 54도. 루마 퓨전 추출 테스트 할 때는 50도 근처도 안 가더니 이 3D 마크 하니까 장난 아니네요. 이 수치는 다 보이시겠지만 프레임 퍼 세컨드는 아이폰은 50에서 60대로 돌고 샤오미는 6, 70, 80까지도 가고 이따 그래프가 보여주겠죠? 네, 둘 다 테스트 마쳤습니다. 네, 나오죠? 자, 보시면
스코어 16883-10012 로이스트 루프 스코어 8838 스테빌리로. 그러니까 안정성은 좀 떨어지고 대신에 최고 점수는 훨씬 높아요. 또 그리고 여기 점수들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 쭈루루루 퍼포먼스 레인지 네,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30에서 61인데 여기는 51에서 131까지 나옵니다. 배터리는 100%에서 88% 12% 달았고 여긴 배터리 겨우 5% 달았고요. 오, 뜨끈뜨끈합니다. 오! 어우 뜨거! 뜨끈뜨끈 어우 뜨거! 진짜 뜨거워요. 이 매우 뜨겁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52도까지 갔다는데 아까 54도를 봤고요. 여기 온도는 안 나오나? 차트 뭐 온도 50도 이하에서 유지했고 결과가 이렇습니다. 아니 테스트 끝나고 나니까 아이폰에서 업데이트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17.2로 지금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. 샤오미 OS도 업데이트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둘 다 최신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둘 다 업데이트도 한 김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아까는 그냥 야생 테스트 이거는 와일드라이프 야생 극한 테스트 야생 극한 스트레스 테스트 서로 이거 온도도 그렇지만 FPS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
둘 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. 점수, 안정성, 테스트, 네,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. 배터리 90됐고 95됐고요. 지금 벌써 온도가 느껴지지만 뜨끈뜨끈합니다. 어우,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더 뜨겁습니다. 뜨끈뜨끈한데, 이거 진짜 뜨겁습니다. 뜨끈뜨끈 뜨겁다. 이렇게 아까 테스트한 거 점수까지도 나오네요. 판단은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새벽에 막 찍고 그러는데 그래도 최대한 힘을 내서 더 많은 영상 꾸준히 올리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또 원하는 리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참고해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